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 오류를 어렵게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.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귀찮으시더라도 제가 겪은 오류와 처해진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이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잘못되면 정말 또 곤란하니까요. 저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재설치를 위해서 디인스톨을 실행했는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 그냥 그 폴더를 삭제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재설치하면서 다 덮어 써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INS-20802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컨피규레이션 어시스턴트 페일드라는 오류가 발생해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정말 힘들게 답을 찾았는데 이제 오류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컨피규레이션 어시스턴트 페일드라고 뜨잖아요. 그래서 이 과정만 무시하고 이 설치를 다 완료한 다음에 따로 이 설치를 계속 진행해주면 이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다는 글을 봤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한번 해볼 텐데 제가 이 재설치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한 10번을 해봤단 말이에요. 그래서 또 지금 데이터베이스도 이미 들어있고 해서 영상에서는 그냥 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먼저 오류를 한번 봐주시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컨피규레이션 어시스트 페일.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삭제를 어떻게 했냐면 이 과정까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저는 이제 앱 폴더가 여기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여기에 또 뭐 SQL 플러스라든지 이게 다 들어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삭제를 했어요. 근데 가끔 이제 가다가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보면 오라클 프로세서가 실행 중이라서 삭제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다 종료를 시켜주시고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혹시 모르니까 또 스타트 메뉴에 이 오라클 폴더 이것도 다 지워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클리너로 그 레지스트리의 정의를 다 한 번씩 해줬어요. 레지스트리 정의 다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딱 재설치 준비를 이제 마친 거죠. 그래서 재설치를 이제 또 시작하게 되면 뭐 분명히 또 이런 오류가 뜰 테고 근데 이 오류를 읽어보시면 뭐 TNS Permission Denied라고 해서 뭐 권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. 뭐 그래가지고 그 권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냥 일단 무조건 이거는 그냥 대충 넘겨요. 이제 오케이 처리하시고 뭐 스킵 하셔도 되고 뭐 해서 이걸 완료해서 닫은 다음에 클 폴더를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 컨피규레이션 어시스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. 아까 봤던. 그래서 이거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예, 될 겁니다. 근데 혹시나 뭐 안 되면 이거는 저는 할 때 시도는 해봤던 건데 그 방압 제가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화벽을 꺼놨어요. 끄고 진행했어요. 그것도 뭐 한번 본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되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고 혹시라도 좀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